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청 시정뉴스입니다. 2012년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19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제19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시흥시 에너지 기본조례가 제정됩니다.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 시행함에 의거한 것인데요.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 눈에 띄는 안건은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인데요. 시흥시 정원 공설공원 묘지 내에 자연장지가 조성됨에 따라 자연장지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현행조례상 관련 법령 및 경기도 조례와 상이한 부분을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공직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돕는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개정도 주요 안건입니다. 또한 2012년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이 23명 증원되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정도 다룰 예정이고요. 그 밖에 2012년 방역소독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 국제교류 동의안 등도 주요 안건입니다. 이상 19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소식을 마칩니다.